자, 83번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보자. 자, stop blank so much. 자,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About who or what you appear to be.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누구처럼 보이는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Instead, 대신에 put your energy. 자, 정력을 쏟아라. Into expressing that. 이렇게 표현하는 데에 정력을 쏟아라. You are unique and important person. 당신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고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에 따만 집중해라.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 말아라. 이거죠.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연예인 따라하지 말아라. 알겠지? 해봤자 안 된다. 포기해라는 문장이니? 자, 생긴 대로 놀아라. 다시 말하지만 나는 어떻게? 그 방송 출연했던 사람이 알겠죠? 아이리스 몇 초? 0.1초. 자, 광화문 시인에서 총격전에 나왔던 사람이라니까 알겠죠? 자, 아, 봅시다. Stop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명령문이다, 그죠? 명령문. 자, 걱정하는 걸 걱정을 하지 마세요. 걱정하기 위해서 멈추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게 좋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죠? 걱정하는 것을 멈춰라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worrying이 된 거죠. 자, so much는 뭐겠어? 부사겠죠. So much. About 전치사. 전치사가 나왔어.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된다. 자, 이 문장도 정리하고 가자. 자, 하나 띄워버려. Or what이 없다고 봅시다. 알겠죠? 자, 간접의문이니까 원래 의문사가 어디서 나오는가 보자. 이게 주어지요. 당신은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자, appear는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 보호는 자,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겠죠. 그럼 비동사에 다시 보호는 어디 있어? 후죠, 원래 문장. 평서문으로 바꾸면. 자, 당신이 보일 것이다. 누구처럼. 이 말이죠. 알겠지? 그 문장에서 후가 어디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간 거야. 또, 자, 이제 후를 띄워놓고 보니까 what을 넣어. 후를 띄워놓고 보고 what을 넣고 보니까 당신은 보일 것이다.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what이 되죠. 무엇처럼 보일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about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후부터 be까지가 간접 부분에 뭐다? 명사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처럼 닮아 보이려고 또는 무엇처럼 보이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stop worrying 해라 이 말이지. 이해됐니? 자, 이해가 됐으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야, 여기까지 보니까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문법 배우고 제가 영어 좀 알겠어. 영어 문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알겠죠? 이 구문을 달달달달 암기할 정도로 읽지 않으면 다음에 스피드가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 구문 수업의 포커스는 단지 문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이 덩어리는 문법에서 배웠던 순서대로 입각해서 나온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강의하는 문법 수업을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스피드는 늦어.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달달달 영어가 굿모닝, 하와이처럼 될 때까지. 알겠죠? 특히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도 암기할 때 그냥 단어 하나라도 단어장에 있는 단어 하나를 암기하지 마시고 밑에 예문까지 줄줄줄줄 읽을 수 있으면 문장에서 단어도 알죠? 문맥도 알죠? 그래서 내게 됐을 때 소화가 되는 거예요. 됩니까? Instead, 대신에 부사죠? Put your energy. Put A into B 하면은 A를 B에 넣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럴 때 또 암기하는 거야. Put your energy into expressing. 당신의 에너지를 이런 표현 속에 당신의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말이죠. 알겠죠? A를 B에 넣었다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이렇게 넣으세요. 자, 그러면 push이 동사고요. 목적어입니다. 자, 전치사죠?
네, 익스프레스는 다시 뭐다? 타동사다. 타동사니까 뭐가 왔어? 명사절 데트가 옮겨져. 이제 이런 정도는 알겠지? 그렇지만 계속할 거야. 알아도. 자, 표현하는 것을, 자, 데트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에다가 당신의 정력을 쏟아라. 하지? 자, 다시 데트자리 주어는 유고요. 동사는 알고요. 자, 어가 있으니까 뭘 찾는다? 명사를 찾는다. 이게 보호라는 거. 가운데 있는 녀석은 그럼 뭐다? 둘 다 형용사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되죠. 됐죠? 여러분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원리는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1950년 때 서울대학교 초창기 영어학과장으로 초대되었던 유진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어 구문론 책을 펴면서 이런 원리에 입각했어요. 막 한자를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원리가 있어요. 알겠죠? 참스키라는 사람이 또 이런 것을 했습니다. 나는 참스키하고 버금가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내가 쉽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